안녕하세요. 오늘 디지털 트랜스폼 교실, 학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랬을 때 학교의 모습과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 어떤 장치들이 사용되면은 강의를 디지털로 옮길 수 있는가? 교실에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른 교육 전반은 저희가 잘 모르지만 방송을 활용하는 스마트 강의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칠판이 없었던 교실이 있었다. 이것이 무려 5200년 동안이나 있었고 사실 칠판이 사용된 것은 200년 그리고 프로젝터가 한 20년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10년 동안 유튜브 교실이 실제 교실보다 더 많은 그러한 스마트 강의 시대가 열리면서 2020년 코로나가 나올 때 다림은 방송국에 있는 기술을 선생님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 방송이 되게 하는 기술로 만들면서 저는 아이스튜디오 교실이 교실을 디지털 트랜스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G 초고속 통신망 와이파이로 되는 스마트폰이 연결되는 시대의 교실 학교의 디지털 트랜스폼 무엇인가? 수업은 동영상으로, 선생님은 코칭으로, 학과목은 하고 싶은 다양한 학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학교는 꿈을 꾸는 신나는 학교로 가는 지금 이 희망이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스튜디오의 장치는 비대면도 되고 대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강의 장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 버전,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은 지금 경희 사이버대 그림이고 제 방에 이런 USB 카메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타블렛을 쓰고 있고 노트북으로 하는 것 앞에 프로젝터를 좀 TV를 연결해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화면입니다. 이 모든 작동은 혼자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가상 칠판, 여기에 보이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인 것처럼 여기 보이는 노트북으로 하는 강의 장치 또 그 전자 교탁으로 쓰기도 하고 혹은 아이보드라고 그래서 전자 칠판을 쓰기만 하면 알아서 강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장치, 교탁으로 하는 장치 이런 것이 있고 조금 더 나아가 설명을 하면은 방송국, 학교 방송국 안에서 EBS처럼 방송하는 스케줄 방송을 자동으로 하는 FS4000이라는 거 그리고 방송국보다 더 멋진 스튜디오를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자유자재로 하는 IS7000이라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교실 안에서 외부의 학생들이 여기에 보이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월 컨트롤러, 이 월을 스크린으로 만들고 멋진 인테리어로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그 카메라들 보이는 화면을 만들어주는 월 컨트롤러가 있고 또 IS Meet라는 화상회의, 줌과 같은 것이지만 좀 더 고화질로 되는 화상회의 서버를 학교에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줌과 함께 원격 수업 등을 고화질로 할 수 있다. 또 IS LMS는 학습 관리를 넣어서 수업을 하는 관리 서버가 있다. 또 유튜브를 안 쓰는 경우 CMS 서버가 있다. 이 세 가지가 클라우드 서버, 제가 학교에 강의실을 다른 데를 보내고 화상회의를 하고 방송을 하고 하는 서버라고 볼 수 있고 아이 월 컨트롤러는 학교 방송실 전부 교실을 이렇게 멋진 인테리어도 할 수 있고 나이가라 폭포에 있는 것처럼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 교실의 학생을 보일 수도 있는 월 컨트롤러를 해서 공유 교실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있는 강의 장치이고 그래서 교실을 바꾸고 또 새로운 형태로 방송국을 해서 학교를 강의 수업을 선생님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이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디지털 트랜스폼 학교의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만든 강의실들은 메타버스, 이프렌드 같은 거 안에 아이스튜디오 만든 강의가 올려놓고 그 교실에 가면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저 교실에 가면 다른 걸 들을 수 있는 아바타형 교실의 만남을 만들게 함으로써 메타 교실이 구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실제 TV 조선과 같은 방송국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교실을 마치 TV 스튜디오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업이 가능하게 되고 이게 전문적인 장비 오퍼레이터가 없이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됨으로써 우리는 이 아이스튜디오 전자교탁을 쓰고 수업을 하면 일반 수업을 하면서 그것이 방송국처럼 나오게 되고 또 비대면 학생들이 함께 보이는 교실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실제 코엑스에서
발표장에 이걸 넣어서 만들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이것을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이 교실 안에서 보는 화면이나 밖에서 보는 화면에 강의 내용이 같게 되는 스마트 강의가 자동으로 이어지고 이 강의는 LMS 서버나 혹은 CMS 서버를 통해서 학교 안에서 언제나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학교 밖에서도 보게 된다. 정리하면 아이스튜디오 수업을 하게 되면 원격지에 나오는 아이스튜디오 동영상을 보는 것이 선생님이 있는 강의실에 선생님과 칠판을 보는 것보다 더 몰입되게 볼 수 있고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볼 때 크게 볼 수 있다. 교실에서 하게 되면 이 교실, 이쪽 교실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만든 수업들은 아이스튜디오 200, 500, 5000 종류에 따라서 좀 더 멋있는 화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가상 강의실 수업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학생들이 1000명이 보든 2000명이 보든 눈맞춤이 되는 아름다운 수업을 만들게 됩니다. 공유교실은 A교실에 나오는 선생님의 아이스튜디오 강의와 B, C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D교실에서 보여짐으로써 그 교실들마다 나오는 강의가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교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아이스튜디오는 마치 방송국에서 스튜디오가 촬영하는 것처럼 세트가 있는 방송국을 자유롭게 만드는 가상교실 저작도구 또 그 세트 안에 카메라도 여러 개 놓지 않아도 한 개나 두 개만으로 특수효과를 다양하게 만드는 소위 VR 카메라 기술 그리고 이 카메라를 연결해서 스위칭하는 스위처 믹서 3D 효과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한 대에 만들어져 있는 스위처 믹서 기술 그리고 PD가 없이도 작동자 없이도 선생님 혼자서 작동을 하게 된 강의만 하면 알아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 가능이 된 어떻게 보면 꿈같은 방송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환경을 가상공간으로 가져가서 선생님이 보여줘야 될 노트북의 장면을 가상 칠판을 이용해서 보임으로써 멋진 가상교실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최고의 방송 기술자들이 하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 장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교실에 줌이나 혹은 다름의 아이스 미트를 통해서 오는 화면이 보임으로써 A교실과 B교실, C교실, D교실이 같은 환경을 보여주게 되고 또 학교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봐도 이것이 되며 이 강의들을 LMS, 마치 구글의 클래스나 다름이 제공하는 아이스튜디오 LMS를 통해서 여기에 보여지게 되고 그 동영상들은 유튜브로 올려서 보여지는 방식과 그것을 다름이 제공하는 CMS 서버에서 유튜브랑 관련 없이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화상회의도 유튜브도 그리고 LMS도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걸 써서 학교 안에 독립된 디지털 트랜스폼 스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유명하신 선생님인 참 선생님이라는 분이 하는 코엑스에서 할 때 저희가 보여드리는 작품을 보면 이렇게 선생님 그린 앞에 섰습니다. 지금 그린 없어도 되게끔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방송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거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이쪽에 와서 화면에 강의를 듣는 것보다 더 나은 방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그 실제 대덕 단지에 있는 연구원 원장님들에게 비디오로 보여서 제가 수업을 제 방에서 보이는 것을 대전에서 하는 양방향 디피로 파크 회실에서 높으신 원장님들과 제 강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볼 때는 제 방에서는 이렇게 그쪽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양방향 수업을 하는 그러한 화상의 장면을 가지고 보이게 되는 서비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기술은 강당에서 실제 실시간 강의를 함으로써 여기 나오시는 강의가 마치 VR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이 강의가 전 세계로 보여진다. 또 이렇게 카이스트는 실제 공유교실을 만들어서 프로젝터 5개로 교실 수업을 하는 세계 최초의 원격 공유교실을 만들었고 애트리에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뒤에 이런 프로젝터 화면 앞에서 하지만 이것이 2,500명의 애트리 직원들에게 방송이 되고 또 4개 지역에 있는 회의실과 연동해서 이런 화면 원장님이 이 화면 앞에서 하지만 이런 멋진 가상 화면에 보이게 되는 방송이 되는 아이 오디토리움 강당을 이렇게 만드는 기술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터리 안에 모든 직원에게 핸드폰과 컴퓨터로 방송이 돼서 2,500명의 사람들이 이 공간에 오지 않아도 보게 되었다. 한 곳에서 한 곳이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교실이 된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강의 장치로는 노트북,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나 서버, 학교 이미 교탁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가 있으면 그것을 약간의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만들어지게 된다. 또 아이보드라고 하는 전자칠판이 있어서 일반 전자칠판과 달리 아이보드를 강의하면 자동으로 합성된 화면이 저장되고 원격 수업이 되는 장치를 만들었고, 교탁도 또 아이데스크라는 셀프 스튜디오도 만들어서 강의를 디지털 트랜스폼 시켜서 저장하고 다시 볼 수 있는 것에 방식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스를 교실에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비대면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비대면 학생들이 보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이브리드화한다. 대면 수업은 대면으로 칠판을 보면서 하고 비대면은 여기에 나오는 학생이 나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업 교실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런 교실을 사용하는 것은 전자 교탁형을 써도 되고 조금 더 큰 스튜디오를 써서 더 큰 교실의 활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하이브리드 교실은 대면 학생과 비대면 학생이 같이, 대면 학생이 여길 보고 또 비대면 학생들은 이런 화면을 자동으로 보기 때문에 비대면 교실에서는 같은 선생님이 안 계시지만 여기 나온 그 실시간으로 만들어진 아이스튜디오 강의가 보이고 학생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교실이라도 그 화면이 실제 교실과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공유 교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의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 강의들을 만들어진 강의들을 필요에 따라서 1교시에는 한 선생님이 한 영어 수업을 전교실에, 2교시에는 한 선생님이 한 수업 교육을 전교실에, 이렇게 스케줄을 해서 KBS, EBS 방송 스케줄처럼 나가는 와이파이, 학교 안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 방송국이 만들어져서 교실에서는 이렇게 선생님 강의를 한 번에 똑같이 보게 되고 교실에 있는 선생님께서 그 강의들을 직접 일일이 가서 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 방송망을 활용할 수가 있게 돼서 LMS를 가지고 각자 타블렛 혼자 공부도 할 수 있지만 공동으로 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도 되지만 미리 찍어놓은 것을 EBS 방송처럼 나가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주조정실 장비가 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좀 더 멋있게 되니까 스튜디오 장비를 찍어서 여기다 넣으면 방송이 나간다. 혹은 실시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실마다 또 교실 밖에 있는 학생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스튜디오는 단지 강의, 지금 제가 하는 강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오디오를 조금 더 줄여서 소리가 좀 크게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수업가를 주는 강의들이 만들어져서 멋진 수업들을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방송들을 실시간 혹은 녹화방송을 해서 연극도 무대도 강연도 다 하는 종합방송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줌을 통해 화상회의도 있지만 줌은 미국에 있는 서버를 쓰니까 우리가 학교 안에 서버를 수도 있고 또 KT 서버에 넣어서 자체적인 고화질 화상회의를 하고 거기서 라이브 스트리밍도 리코딩도 유튜브도 연동되는 다림의 화상회의 제품을 연동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할 경우 교실들은 이제 각 교실들이 우리 아이스튜디오 미트를 통해서 연동되기 때문에 여러 교실들이 A교실, B교실, C교실, D교실 되는데 교실이 일반 PC만 있을 때는 줌 수업처럼 선생님 강의와 학생들이 보이게 되고 또 아이월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프로젝트 여러 개 연결한 경우에는 인테리어도 멋있게 되고 또 다른 교실 수업들을 연동해서 소위 원격 교실에 다른 교실 학생들이 큰 스크린에 나와서 멀티 스크린을 보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월 컨트롤러는 프로젝터가 12개까지 연결될 수가 있고 LED를 해도 그렇게 연결해서 한 교실 전체를 큰 스크린 하나로 제어하는 기술로서 벽에다가 아름다운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다른 교실까지 보이는 멀티 스크린이 돼서 새로운 공유 교실 스탠다드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코엑스에서 했던 프랑스 내무부 e-learning 팀장이 발표한 것을 코엑스에서 했고 거기에 원격지 다른 참여자들도 보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 교실이 된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 e-learning 코리아에서 이렇게 메타 교실, 다른 교실들 학생이 보이고 선생님 강의가 나가는 것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이스튜디오 방송실은 아이스튜디오 교실이 있고 아이스튜디오 방송실에서는 자동으로 EBS처럼 1학년 방송, 2학년 방송, 3학년 방송을 스케줄로 나가게 하면서 동시에 촬영도 녹화도 할 수 있는 학교 방송실이 되고
교실이 방송실 되는 건 조금 더 성능이 간단한 걸 써도 되지만 여기에는 KBS, MBC보다 더 좋게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클라우드 상에는 화상 회의 서버와 LMS 서버와 그 CMS 유튜브를 써도 되고 또 LMS는 구글 클래스를 써도 되지만 다림이 제공하는 최첨단 서버 방식들을 사용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교실들이 방송으로 혹은 LMS를 통한 각자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 오지 않은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수업과 방송을 볼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폼된 학교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송실에는 아이스탠드라고 하는 올인원 솔루션이 들어가서 컨트롤룸하고 스튜디오가 분리되지 않고 이것만 놓게 되면 셀프 방송국이 되는 첨단 방송국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 아까 설명드린 송출 서버는 다양한 여러 비디오들 플레이되고 PIP도 넣을 수 있고 타이밍 시계도 되고 또 플래시 타이틀도 넣을 수 있고 SNS 인테그레이션도 할 수 있는 종합 방송국 기능을 한 대에서 제공함으로써 지금 이것은 두리초등학교에 설치된 오토매틱 방송실입니다. 이거 하나를 넣게 되면 여기에 각 교실들이 보이고 방송이 나가고 또 이머전시 때는 버튼만 누르면 이 방송이 무조건 각 방송에 전관 방송처럼 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화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줌보다 더 고화질로 서버를 미국에 둬서 때로는 뿌옇게 나오고 요금을 많이 내야 되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체 서버를 구성시킴으로써 언제나 고화질 원격 수업이 되게 된다. 줌도 쓰고 이것도 써서 공유 교실 형태는 아이소미트를 줌으로 원격 재학생을 같이 하게끔 활용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LMS 서버는 구글 클래스를 써도 되지만 다림의 LMS를 쓰게 되면 미국의 대학에서 쓰고 있는 그 서버랑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 강의가 캐리스에서 하는 K-MOOC과도 연결이 되고 미국에서 하고 있는 EDX랑도 연결되는 서버가 제공되게 됩니다. 강의 장치로 아이보드라고 하는 전자칠판은 일반 전자칠판 기능보다 좀 더 옵티마이즈가 되어 있어서 이걸로 대면 수업을 그냥 칠판 수업을 하게 되면 비대면 강의가 녹화되고 비대면에서 연결된다. 이 안에는 높낮이가 돼서 큰 TV형 소위 85인치 혹은 98인치 같은 거 했을 때 너무 크기 때문에 선생님이 작거나 클 때 닿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높낮이 조정이 전동식으로 되고 또 이 앞뒤 좌우로 움직이게 돼서 교실 어디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터와 같은 교실 혹은 일반 TV를 쓰는 수업에는 아이 교탁을 넣게 되면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프로모션하고 있는 이 소위 텔레콥터라는 5D 극장 우리 뭐 CJ에서 하는 4D 극장에 있는 거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 공급한 장비입니다. 그것을 좀 더 학교에 쓸 수 있게끔 안전하고 또 고성능으로 일반 전기를 써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텔레콥터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제공하고 있고 이 컨텐츠는 유튜브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놓고 보게 되면 거기를 마치 날아가서 보는 것처럼 만드는 그러한 기술들을 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이렇게 만들어진 ICU 강의들, 동영상들은 eFriend 안에 교실을 쳐서 같은 형태의 쉐입의 교실을 쳐서 거기다가 강의를 올려놓게 되면 아바타로 학생들이 가서 강의 듣고 질문하고 토의하는 교실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메타버스 교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는 그동안 91년에 창업해서 지금까지 22년 동안 방송 VR 기술을 줄곧 태운 한국의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방송 기술 회사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 해외에도 많이 중국에도 우리 장비를 많이 쓰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5D 그 메타버스 공간 실제처럼 보이는 시뮬레이터를 타서 극장을 보고 또 메타버스 클래스 안에 갈 수 있는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실의 교육을 디지털 트랜스폼 시키고 학생들은 더 자유롭게 다양한 강의를 볼 수 있고 다양한 곳의 내용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빠른 시간 설명드리고 찾아뵙고 말씀드리기 전에 실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린 것인데 너무 많은 내용을 빨리 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강의실의 변화, 강의 방법의 변화, 수업의 변화를
이렇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